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discuss how to read out numbers. 오늘은 숫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긴 숫자와 관련 없는 직업은 잘 없겠네요. And the next one is about solo dining. 혼밥 혼술이 대세라고 하지요.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어볼게요. How's the new year going, everybody? 새해 결심 아직 모두 지키고 계시죠? 일곱 번째 퍼펙트 25 English 팟캐스트 출발하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캡틴 K 다시 돌아왔습니다. Hello everybody. This is Ludia. 금연, 영어 공부, 다이어트 등등등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아직 살아 있나요? 아직 접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Yeah, right. Related to that, do you know what hashtag my forward's New Year's resolution is? Resolution요? 그게 뭐야? 아, 이거 트위터에서 유행하던 건데 hashtag 뒤에 네 개의 영어 단어로 새해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Resolution. R-E-S-O-L-U-T-I-O-N Resolution 하면 결심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hashtag my four words New Year's resolution의 예를 들어보면요. More love, less hate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단어로 새해 결심을 얘기하는 거네요. Mm-hmm. 그러면 그 뜻은 더 사랑하고 덜 미워하고. Mm-hmm. More love, less hate. 더 사랑하고 덜 미워하고 좋네요. Okay, so 개인적으로 저의 New Year's resolution은 encourage myself, love myself.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랑하자. 자존감에 포커스를 두나 봐요. Yeah, I realize that's very important. 여러분도 아직 새해 결심을 세우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Right, if you haven't thought of your New Year's resolution yet, why don't you do it today? 17년의 저희 팟캐스트 목표는요. More listeners, better perfect 25. 더 많은 청취자와 함께 더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Please.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Bummer, we haven't got a sponsor yet. If you'd like to be our sponsor, please email us at perfect25pod@gmail.com.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여러분들 영어 고민 사연부터 시작할게요. Via email.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메일로 HKON님께서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을 보내봅니다. 업무상 숫자를 입력해서 외국의 지점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데 저희는 100자리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입력한 거랑 숫자가 다르다. 30175, 3175를 입력했는데 3200이다 라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네가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는 시스템의 숫자를 반올림해서 쓴다 라고 설명을 하다가 반올림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전화하는 와중에 인터넷 사전으로 급하게 반올림을 찾아봤는데 이걸 한 단어로는 설명하는 단어가 없고 라운드 어쩌고 길게 써 있더라고요. 결국 통화는 흐지부지 끝났고 저는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반올림을 잘 안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올림과 버림 등의 유사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면서 외국분들과 숫자로 얘기하셔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HKON님의 경우 100짜리 이하는 반올림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round라는 동사를 쓰는 게 맞는데요. 보통은 round 2 이하의 특정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round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보통 둥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round, R-O-U-N-D가 맞는데요. 동사로는 둥글게 만들다. 근데 여긴 숫자니까 어떤 특정 단위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개념은 잘 안 잡히는데요. 질문자분께 바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숫자를 100의 자리 이하는 반올림을 해 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다면요. We round the numbers to the nearest hundred. Nearest hundred 하면 가장 가까운 100의 자리를 말하죠. 아, 그러니까 100의 단위에서 직역하자면 숫자를 가장 가까운 100의 단위 숫자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3017호 3175의 nearest hundred는 3200이 되는군요. 으흠. 한국어로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가 되지만 영어로는 가장 가까운 100의 단위 숫자를 만들어라. 다듬어라. 라고 되는군요. 네. 조금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100의 자리 이하는 반올림해서 쓴다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다면요. We round the numbers to the nearest hundred. 우리는 숫자를 100의 자리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쓴다. We round the numbers to the nearest hundred. 좀 특이한 게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은 round off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Round off to a whole number. Whole number 하면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W-H-O-L-E. 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결국 정수만 남아버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Mm-hmm.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 라고 표현할 때는요. Round off to a whole number.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 Round off to a whole number. 아까 표현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라는 얘기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round off to the nearest tenth라고 합니다. 뒤에 T-E-N-T-H, tenth 하면 숫자 단위에서는 소수점 아래 10의 자리를 의미해요. 10에 TH가 붙었네요.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는 반올림을 해라고 표현할 때는요. Round off to the nearest tenth. 소수점 첫째 자리만 남기고 다 라운드 해버려. Round off to the nearest tenth.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Hundredth라고 하시면 돼요. Hundred에다가 TH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복잡합니다. 올림버림도 물어보셨었어요. 네, 정수에서 이제 올림버림을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히 up and down 쓰시면 돼요. 올림이면 round up, 버림이면 round down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인데요. 간단히 좀 소수점 읽는 방법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소수점은요. 앞에 숫자는 원래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소수점은 point라고 읽어주세요. point 뒤에 숫자들은 하나씩 따로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3.14를 읽을 때는요. 3.14이라고 해요. 3.14이 아니죠. 쉽네요. 한국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Mm-hmm. 그러면 0.02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건 좀 다른데요. 0.02라고 가장 많이 읽어요. 또는 0.02라고 하고요. 우리는 꼭 0.뭐뭐라고 읽는데 그 소수점 앞에 있는 0은 읽질 않네요. 네, 보통은 좀 생략하고 바로 포인트부터 읽어주는데요. 물론 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숫자에 관련된 영어 표현이라서 오늘은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자주 쓰진 않아도 꼭 써야 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익혀두시면 이롭고요. Yeah, it sounds confusing at first, but numbers are always useful to know. 퍼펙트 25 팟캐스트,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Main course. 헤이, I went to this newly opened Italian restaurant downtown, and their pizza was amazing. You should go try it. Oh yeah? Who did you go with? By myself. Why? How can you do that? I can never eat alone at restaurants. That's because you don't know the joy of solo dining yet.
I understand you sometimes need your own time, but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You can't eat alone at certain types of restaurants. Why not? I've solo dined at every possible place, from convenience stores to barbecue restaurants. That's admirable. What about bars for social gatherings? I'm actually going to an izakaya tonight. It's the highest level, according to the Lone Diner Guide. Wow, you deserve the title of solo dining expert. 오늘은 싱글 쪽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엄청 뭐 많아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밥, 혼술 같은 신조어도 많이 생겼고요. 대화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y, I went to this newly opened Italian restaurant downtown, and their pizza was amazing. You should go try it. 해석하자면, Hey, 나 시내에 생긴 이탈리아 식당 가봤어. 피자 끝내주더라. 너도 꼭 가봐.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기니까요.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Hey, I went to this newly opened Italian restaurant downtown. 야, 나 시내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식당 가봤어. 라는 뜻입니다. 새로 생기다, 새로 생긴이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네, newly open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새로라는 말로 new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에다가 부사를 만들어주는 ly 형태를 합쳐서 newly, 새롭게 된이란 뜻이고요. opened, newly opened, 새로 생긴이란 뜻이 됩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For example, hey, have you been to the newly opened mall in 일산? 너 일산에 새로 생긴 쇼핑몰 가봤어? Hey, have you been to the newly opened mall in 일산? 너 일산에 새로 생긴 쇼핑몰 가봤어? 라는 뜻이었고요. 뒤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운타운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네, 다운타운 하면 시내 또는 시내에 위치한 이란 뜻이에요. 궁금한 게요. 왜 앞에 전치사가 없는 걸까요? 왠지 in이나 뭐 at이나 이런 게 붙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다운타운이란 단어가 꼭 명사, 시내만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도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치사를 같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내에 위치한 이런 전치사도 되는 거네요. Right. 알겠습니다. 앞에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ey, I went to this newly opened Italian restaurant downtown. Hey, 야, 나 시내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식당 가봤어.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And their pizza was amazing. 어려운 건 없습니다. 피자가 끝내주더라. 피자가 끝내주던 걸 이라는 뜻이었고요. 뒤에 문장입니다. You should go try it. 너 꼭 가봐 라는 뜻인데요. 이거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Mm-hmm. You should go try it. 뭐뭐 한번 꼭 해봐, 시도해봐 이런 말이었는데요. You should go 어떤 동사 형태를 넣으시면 가서 동사 꼭 해봐 라고 상대방한테 추천하는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보고 와서 추천하고 싶을 때 You should go watch it. 너 그거 꼭 봐야 돼. You should go watch it. 너 그거 꼭 봐야 돼. 네, 또는 뭐 쇼핑 갔다 와서 You should go buy it. 너 그거 꼭 사야 돼. 네, 뭔가 득템한 느낌일 때요. You should go buy it. 너 그거 꼭 사야 돼. 라는 뜻이었고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도록 할게요. Hey, I went to this newly opened Italian restaurant downtown and their pizza was amazing. You should go try it. Hey, 나 시내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식당 가봤어. 피자 끝내주던 걸 너도 꼭 가봐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Oh yeah? Who did you go with? 오, 그래? 너 누구랑 갔어? 라는 뜻입니다. 네, 문장이 짧았는데요. Who did you go with? 누구랑 갔어? 자주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맨 끝에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이걸 빼고 그냥 Who did you go? 하면 좀 이상해요. 이걸 일반 문장으로 바꿔보시면 I went to the restaurant with 누구 이렇게 with를 써서 누구랑 간지 말하는 것처럼 의문사를 만드실 때도 이 who하고 with를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whom이라는 목적격이 나오는 게 맞지만 구어체에서는 다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냥 who라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뒤에 전치사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네, 뭐 비슷하게 Who did you talk to? 누구에게 얘기했어? 네, 이때도 who로 시작해서 to라는 전치사로 끝났습니다. Who did you talk to? 뭐뭐에게 라는 to가 붙어서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라는 뜻이네요. 또는 Who do you live with? 너 누구랑 살고 있어? Who do you live with? 너 누구랑 살고 있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h yeah? Who did you go with?
오, 그래? 누구랑 갔어? 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By myself. Why? 짧습니다. 혼자 왜? 라고 물어봤는데요. 혼자라고 할 때 by myself라 그러네요. 으흠. 뭐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갔으면 with를 넣어서 뭐 예를 들면 with my friend라든지 with Lydia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근데 혼자일 때는 with가 아닌 by를 써서 by myself라고 합니다. 혼자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그냥 alone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alone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거 역시 나 혼자라는 뜻인데 조금 뉘앙스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by myself 하면 그 누구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라는 상태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alone 하면 나 홀로 조금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조금 외로운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둘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y myself. Why? 혼자서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요. How can you do that? I can never eat alone at restaurants.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절대 식당에서 혼자 못 먹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How can you do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한 말에 놀랐을 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죠?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요. How can you do that?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 could never eat alone at restaurants. 나 절대 식당에서 혼자 못 먹어 라는 뜻인데요. 나 절대 뭐 못해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 I can never 다음 동사가 나오면 나 절대 그 동사 못해. 즉 I can't 동사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never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강하게 들리죠. 나 절대 못해 뭐 이런 거네요. Mm-hmm.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I can never talk to strangers. 나 절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걸어. I can never talk to strangers. 나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말 못 걸어. I can never ride a roller coaster. 나 롤러코스터 절대 못 타. I can never ride a roller coaster. 나 절대 롤러코스터 못 타. 라는 표현이었고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How can you do that? I can never eat alone at restaurants.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절대 식당에서 혼자 못 먹어.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 갑니다. That's because you don't know the joy of solo dining yet. 해석하자면, 너는 혼밥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 라는 뜻입니다. 혼밥의 즐거움, 혼자 밥 먹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the joy of solo din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The joy of 무엇 하면 무엇 무엇의 기쁨이란 말이죠. 이 of 이하에 지금 solo dining이 나왔는데요. solo, 혼자서, dining, 밥 먹는 거, 즉 혼밥 우리가 줄여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말로는 dining alone 또는 eating alone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다이닝도 먹는 거고 uh-huh. 그냥 이팅도 먹는 거잖아요. Right. 차이가 뭐죠? 동사 원형으로 우선 eat 하고 dine인데요. eat은 먹고 씹고 삼키는 그 행위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dine은 식사하다 한국말로 하면 이런 느낌이라서 좀 더 경험적이고 cultural한 의미를 가져요. 뭔가 즐기는 표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네요. Uh-huh.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at's because you don't know the joy of solo dining yet. 넌 혼밥의 즐거움을 아직 몰라서 그래 라는 뜻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 understand you sometimes need your own time, but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You can't eat alone at certain types of restaurants.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가지만 난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함께 먹는 게 좋더라고.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좀 기네요.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I understand you sometimes need your own time. 가끔 너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해. 어려운 표현은 없었습니다. But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하지만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먹는 게 좋더라고 라는 뜻인데요.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걸 선호하다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네, prefer 다음에 eating, prefer eating with others,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걸 선호하다. 이 선호하다라는 표현이 prefer이죠. prefer 다음에 동사 ing 또는 명사 또는 투부정사 모두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보통 prefer A to B 형태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B보다 A를 선호하다. 원래는 그래서 문장이요.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to eating alone 까지 나오는 게 맞는데요. 이 비교 대상인 to eating alone 이 대화 흐름상 너무 당연해서 생략했습니다.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I prefer dogs to cats. 개가 더 좋아, 고양이보다는? I prefer dogs to cats. 개가 더 좋아, 고양이보다는? I prefer staying home to traveling around. 난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I prefer staying home to traveling around. 난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다시 얘기해서,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But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하지만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먹는 게 좋더라고 라는 뜻이었고요. 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You can't eat alone at certain types of restaurants. 직역하자면 너는 어떤 종류의 식당에서는 혼자 못 먹어. 이게 무슨 말이죠? Certain types of 어떤 명사 하면 특정한 종류의 명사라는 뜻이에요. For example, I am allergic to certain types of nuts. 나 특정한 뭐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어요 라는 얘기네요. 네. I am allergic to certain types of nuts. 나 특정한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어요. 네. 실제로 제가 peanuts, walnuts, pine nuts 이런 종류의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어서요. 먹으면 눈이 엄청 부어올라요. 호두파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네. 번번 먹었네요.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I understand you sometimes need your own time, but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You can't eat alone at certain types of restaurants.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먹는 게 좋더라고.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 특정한 식당에서는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 라는 뜻이었습니다. 본문의 다음 문장 갑니다. Why not? I've solo dined at every possible place, from convenience stores to barbecue restaurants. 왜 못 먹어? 왜 안 돼? 난 편의점부터 고깃집까지 가능한 곳은 다 혼자 먹어봤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또 기니까요. 끊어서 가보지요. Why not? I've solo dined at every possible place. 왜 안 돼? 난 가능한 곳은 다 혼자 먹어봤어. 라는 뜻이고요.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From convenience stores to barbecue restaurants. 편의점에서 고깃집까지라는 뜻입니다.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네, 편의점은 convenience store이라고 하는데요. convenience라는 단어가 길어서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소리를 끊어서 한번 보시면요. convenience 이렇게 네 개의 소리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는 이음절 이상인 단어는 꼭 강세, 즉 accent라고 하죠. 강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몇 음절의 강세가 들어가는지 모르실 때는 사전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의점이라는 단어는요? 이음절의 강세 있어요. convenience, convenience store. 뒤에는 고깃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barbecue restaurant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기 그 구워 먹는 고깃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 보통은 이런 구워 먹는 고깃집을 barbecue restaurant라고 합니다. 줄여서 BBQ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문장 전체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Why not? I've solo dined at every possible place, from convenience stores to barbecue restaurants. 왜 못 먹어? 왜 안 돼? 나는 편의점부터 고깃집까지 가능한 곳은 다 혼자 먹어봤어. 라는 뜻이었고요. 본문의 다음 문장 갑니다. That's admirable. What about bars for social gatherings? 우와, 존경스럽네. 그러면 사람들 모여 술 먹는 술집은? 이라는 뜻인데요. 끊어서 한번 가보죠. That's admirable. 와, 존경스럽네. 존경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보통 동사로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mire,
admire이란 동사가 존경하다, 칭찬하다, 감탄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죠. admire, 동사는 이음절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이게 형용사로 바뀌면서 이름절로 강세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admirable, admirable, A-D-M-I-R-A-B-L-E. admirable 하면 존경스러운, 감탄스러운 이름절의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네, 입으로 소리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들어볼게요. What about bars for social gatherings? 그러면 사람들 모여 술 먹는 술집은 뭐 침묵 도모하는 술집은 이라는 뜻인데요. 침묵 도모 이런 표현이 있네요. 네, social gather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선 gathering 하면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social 하면 뭔가 사회적인 이런 말이니까 social gathering이 친목 모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는 get together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That's admirable. What about bars for social gatherings? 우와, 존경스러워. 존경스럽네. 그러면 사람들 모여 술 먹는 술집은 이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 갈게요. I'm actually going to an izakaya tonight. It's the highest level according to the lone diner guide. 나 사실 오늘 밤 혼자 이자카야 갈 거야. 혼밥 가이드에 의하면 레벨이 제일 높대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조금 기니까요.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I'm actually going to an izakaya tonight. 사실 오늘 밤 혼자서 이자카야 갈 거야 라는 뜻입니다. BING라는 표현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네, 보통 비동사에 ING 함께 쓰시면 현재 진행형, 진행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진행형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도 BING 형태를 쓰실 수 있어요. For example, 여기서는 I'm going to an izakaya tonight.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밤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Right. Another one. She's meeting him tomorrow. 그녀는 그를 내일 만날 거야. She's meeting him tomorrow. 그녀는 그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만날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BING라고 꼭 진행형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t's the highest level according to the lone diner guide. 혼밥 가이드에 의하면 레벨이 제일 높 때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according to what 하면 무엇무엇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죠.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 will snow heavily tonight.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눈이 많이 올 거래.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 will snow heavily tonight.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눈이 많이 올 거래 라는 뜻이었고요. 뒤에는 혼밥 가이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lone diner guid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lone 하면 혼자라는 거죠. diner는 식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lone diner guide 하면 혼밥 가이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요즘 재미로 지어져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건데요. 이 혼밥에도 9개의 레벨이 있대요. 편의점 혼밥이 가장 기본이 1단계고요. 술집이 가장 높은 9단계라고 하네요. 방금 나온 그 고깃집 8단계고요. 루디아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저는 레벨 6, 일식집에서 혼자 먹기까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I'm actually going to an izakaya tonight. It's the highest level according to the lone diner guide. 나 사실 오늘 밤 혼자 이자카야 갈 거야. 혼밥 가이드에 의하면 레벨이 제일 높대 라는 뜻이었고요. 마지막 문장 갑니다. Wow, you deserve the title of solo dining expert. Wow, 혼밥 전문가 소리 들을 만하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만하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아주 많이 쓰시거나 들어보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You deserve 뭐뭐 이라는 표현하면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 그럴 만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이 되나요? 부정적이 되나요? You deserve it은 두 가지 뉘앙스 모두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뭘 잘해서 뭐 상을 탔다 이럴 때 you deserve it 하면
그럴만해. 너 그럴 자격이 있어. 긍정적이죠? 근데 누가 뭘 잘못했을 때 Hey, you deserve it 하면 너 그럴만하네. 그래도 싸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뉘앙스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문 하나 들어주세요. I don't deserve you. 나는 너에게 그럴만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에요? I don't deserve you 하면 넌 나한테 과분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별할 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네. 주인공이 이별 통보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네, 단골 이유죠. I don't deserve you. 나는 너에게 마땅하지 않아. I don't deserve you. 다시 얘기해서 넌 나한테 과분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뒤에는 전문가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네, exper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E-X-P-E-R-T, expert 하면 전문가라는 뜻이죠.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 professiona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좀 그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professional 역시 전문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데요. 굳이 구분을 좀 하자면 expert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 많거나 숙련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professional은 좀 더 직업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네, 거의 똑같아요. 두 개가 큰 차이는 없지만 프로페셔널은 이제 직업에 관련돼서 표현할 때 좀 쓰이는 거고 엑스퍼트는 모든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장 전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Wow, you deserve the title of solo dining expert. 와우, 혼밥 전문가 소리 들을 만하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이얼로그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잘 들리겠죠? Hey, I went to this newly opened Italian restaurant downtown, and their pizza was amazing. You should go try it. Oh yeah? Who did you go with? By myself. Why? How can you do that? I can never eat alone at restaurants. That's because you don't know the joy of solo dining yet. I understand you sometimes need your own time, but I still prefer eating with others. You can't eat alone at certain types of restaurants. Why not? I've solo dined at every possible place, from convenience stores to barbecue restaurants. That's admirable. What about bars for social gatherings? I'm actually going to an izakaya tonight. It's the highest level, according to the Lone Diner Guide. Wow, you deserve the title of solo dining expert. 엑스에스에프엠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여기까지가 Perfect 25 English Podcast 7번째 방송이었습니다. Q&A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에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도 열려 있습니다. #P25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섬세하게 도와드릴게요. 혼밥, 혼술, 혼영 등의 뭐 싱글족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로너라고 하던데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원래 lon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든지 혼자 즐기는 사람인데요. 앞에 조사인 A가 붙어서 A loner, A loner. 그래서 얼로너처럼 들려요. 그렇군요. 혼자 즐기는 것도 좋죠. 근데 저희 방송은 혼자만 듣지 마시고요.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s, I hope you share this podcast with others. The more, the better. XSFM과 퍼펙트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25 English Podcast. 책임 피드 겸 엔지니어 UMCU의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방송에서 조금씩 원래 성격을 보여주겠답니다. 유디아 선생님이었고요. I've been a bit too shy, but I think I'm getting closer to you. 목소리 출연에는요. Michael Joseph Cook. 그럼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ee you next Monday. Bye-bye. XSFM입니다. P25